이어서 저희 3부에는 저희 또 새로운 저희가 기대하는 3기 글로벌 라이브 개편의 또 주인공이 와 계시고요. 저희가 굉장히 또 기대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네, 3부 하나금융투자 전래훈 부장님 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장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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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전래훈 부장님은 저번에 저희와 네. 함께 또 세미나도 또 미주미와 함께 또 한번 하신 적이 있으셔가지고. 아, 그렇죠. 네. 예, 주말에 했었죠. 네. 네. 아, 너무 좋게. 아,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때 이제 VVIP를 위한 예, 포트폴리오였는데 아 너무 감명 깊게 봐서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좀 기대가 되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또 전래훈 부장님이 데이터맨이세요. 네, 저희 이제 그 자료들이 정말 이거 엄청나게 시간 들여서 좀 가지고 오시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자 네. 오늘 어떤 내용을 또 해주실지 네, 네. 좀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 해주실까요? 네, 뭐 네. 전반적으로 당한 걸 말씀드릴 텐데 네. 뭐 늘 저는 목요일마다 강조드렸지만 그 종목에 대한 얘기를 위주로 저는 많이 드릴 거예요. 아, 네. 아무래도 이제 저는 뭐 본사라든가 애널리스트가 아닌 현재 이제 우리 저 저 팀장님과 비슷한 네. 예, 현장에서 PB를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더 종목에 대해서 예, 좀 개인 투자분들이 가려워하는 부분을 예, 좀 긁어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무슨 애널리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깊이는 없습니다. 근데 최대한 부지런을 떨어서 예, IR 자료도 좀 뒤져서 찾아와 보고 예, 그렇게 해서 좀 최대한 좀 예, 듣고 싶은 내용 위주로 많이 들려드리려고 하니까 예.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네. 혹시 뭐 PB 분들께서 통하는 뭔가 있나요? 혹시? 아 저희는 공감대가 형성된 분들 굉장히 많이 그렇죠. 있고요. 네. 아, 그래요? 네, 오늘 처음 뵙습니다만, 네. 네, 많은 걸 저희는 아, 현재 느끼는 건 비슷한 것 같아요. 눈빛만 봐도 통하는 그럼요. PB. 뭐 네. 현장의 그 전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그렇죠. 고유만의 네, 그 전사. 네, 현장을 의미하는 전사들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그렇죠. 아마 1월이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 만만치 않은 한 달이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참, 예,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첫 제가 이제 순서로 항상 제가 뭐 자료를 이제 준비를 해오니까 네. 자료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서두 부분에서는 종목보다는 이제 현재 지금 다들 시장이 어려우니까 시장에 대한 전망 부분에 대한 걸 제가 항상 가져오고 있어요. 그래서 또 우리 투자자분들이 힘을 내실 만한 내용을 좀 찾아왔고 일단 첫 번째 자료를 좀 먼저 보면은요. 전 세계 글로벌 1위 자산운용사인 블랙락에서 예, 이렇게 또 좋은 얘기를 해줬습니다. 현재 시장이 예, too many interest rate hike 너무 금리 인상을 많이 할 것이라는 기대에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스톡 주식에 대해서는 stay bullish 예, 굉장히 비중 확대 또는 매수 의견을 유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뭐 굉장히 저희들한테는 또 힘이 돼주는 얘기죠. 네. 예, 전 세계 1위 자산운용사가 네. 여전히 주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봐라라고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유념 있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거에 대한 근거를 이제 오른쪽에 제가 한글로 좀 텍스트가 좀 많지만 그래도 같이 보면서 공감을 하기 위해서 좀 준비를 해봤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매우 많이 인상을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연준이 뭐 적게는 4번 많게는 뭐 7번 뭐 이렇게도 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실제 결과는 다수의 예상보다는 훨씬 비둘기적일 수도 있다. 비둘기적일 수 있다요? 네. 그러니까 뭐 7번씩 예상하는데 실제는 뭐 4번 정도로 그칠 수도 있고 뭐 0.5%를 한 번에 올릴 거라고 예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0.25%만 올릴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가정을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뭐 이것도 역시나 블랙락의 의견이기 때문에 예, 당연히 뭐 틀릴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현재 1위 운용사에서는 이렇게 뷰를 보고 있구나. 근데 그거에 대한 근거가 지금도 보면은 중앙은행들이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해서 인플레이션 파이터 역할을 해줄 것처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 또 성장에 대한 너무 훼손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 이로 인한 것들이 비용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궁극적인 정책 대응은 좀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워딩은 처음에 세게 했지만 네. 실질적으로 시장을 보면서 소통하면서 또 지금도 물가가 약간 상반기가 피크가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가 어제부터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 보면서 속도 조절을 하기 때문에 실제 예상한 것보다는 조금 비둘기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밑에도 조금 보시면 네. 여전히 그래서 인상의 폭이 조금 생각보다는 적을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주식에 대한 완만한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한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변동성은 또 안고 가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올해 1월부터 참 주식시장 위험자산이 어렵게 시작하고 있는데 그래도 장기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아까 그 앞에 박석중 위원께서도
그 매니저분 얘기하시면서 네. 지금 얘기하신 게 저런 관점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는 안 좋은 의견을 최대한 이럴 때는 안 듣거든요. 네. 일부러 귀를 닫고 있습니다. 네. 그래야지 저희들은 버틸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다행히 블랙락에서 지금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좀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두 분은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시는지. 일단 블랙락은 일단 뭐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좀 지속적으로 변동성을 안고 가야 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 레드락은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네, 레드락 의견 조금 전달 드리면 네. 블랙락보다 제가 못하지만 홍석. 네. 홍석. 네. 블랙락이 사실 글로벌 메이저 그냥 메이저 오브 메이저죠. 네, 운용자 산이 뭐 글로벌의 압도적인 넘버원이고 사실 그들의 뷰가 시장에 좀 또 영향을 끼칠 정도의 기관이죠. 그러다 보니까 의견 자체가 파워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약간 낙관의 스토리, 희망의 파랑새에 가까운 스토리가 아닐까. 네, 제가 가지고 있는 뷰 역시도 사실 현재를 기회로 보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 부분을 블랙락이 어느 정도 조금 얘기해 준 게 아닐까. 사실 저 역시 현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힘이 불끈합니다. 역시 기회였어. 아, 네. 되게 자연스럽게 받아치네요. 네. 네. 얼굴에 미동도 없이 아, 저 레드락은 이렇게 하시는데 네. 진짜 최파고가 맞으신 것 같아요. 아, 진짜 이거 틈이 없어 틈이. 그러네요. 네.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또 긍정적 의견 하나 살펴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예, 또 이제 좀 더 어떻게 또 종목의 선별을 보고 있는지 또 참고를 하기 위해서 CNBC의 또 유명한 또 강세 론자 중에 한 분이시죠. 예, 펀드 스트레스의 탐리 분께서 탐리. 예, 어제 이제 나와서 이제 우리는 승자와 패자를 가려야 될 때가 된 것 같다. 기술주 쪽에서. 그래서 지금 보면은 투자자들이 잘 찾아보면 급락한 기술주 쪽에서 진정한 보석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로 이렇게 보시면 제가 CNBC에서 이거 동영상을 캡처를 했는데 예, 쇼피파이 예를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쇼피파이가 이분이 보시기에는 기술주 중에 상당히 좀 과도하게 하락을 했지 않았냐. 그래서 나는 이런 것들을 예시를 들면서 지금 본인이 보기에는 FANG, 예, 페이스북이나 이제 메타 플랫폼스나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알파벳 역시 자기가 보기엔 합리적인 가격대로 보인다. 그래서 패자와 승자가 갈렸는데 여기서 이제 패자라고 이제 꼭 집어서 얘기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정말 그 성장을 보고 순이익은 나지 않는데 굉장히 이제 PSR이 비중이 높았던 그런 기업들은 아무래도 좀 패자 쪽으로 분류를 하신 것 같고 사실 쇼피파이도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아무래도 쇼피파이도 매출액 성장률이 좀 높았던 기업 중에 하나다 보니까 그리고 언택트 관련 수혜도 좀 있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최근에 좀 조정이 심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많진 않지만 또 캐스티우드의 아크 ETF 안에도 일부 비중이 있었던 종목이고 근데 어쨌건 이분이 보기엔 기회인 것 같다. 그래서 아까 또 똑같은 반복인데 그 박석중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매니저분의 멘트와 비슷한 관점으로 탐리도 이걸 기회로 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저도 그럼 이제 제 생각을 좀 넣어보면 사실 뭐 여기 워낙 기라성 같은 분들이 나오시고 저는 이제 PB이기 때문에 제 의견을 뭐 무게감 있게 들으시진 않으시겠지만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해외 주식을 거의 10년 이상 하면서 이런 시점을 몇 번 겪어보긴 했었는데 사실은 우리 모두가 역대 최대 돈을 풀었다가 그걸 걷어들이는 이 순간은 다 처음 겪는 일일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풀었다가 걷어들이고 금리 올리는 건 여러 번 반복했지만 이 정도까지 돈을 풀었던 건 역대급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처음 겪는 거고 그 누구도 예측하기가 참 어려운 시점일 거예요. 근데 원칙은 저는 명확한 것 같거든요. 아까 앞에서도 얘기하셨지만 실적이 결국 제일 중요한 거고 그리고 그럴 때일수록 빠질 때 보면은 상대적으로 덜 빠지는 기업들이 현금 많이 갖고 있고 경제적 혜자 가지고 있고 결국 바이백 많이 해주고 이런 기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걸 추려보면 이번에도 빅테크들이 결국은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지 않았나 싶고 그래서 좀 생각의 차이들은 있겠지만 그런 종목들 위주로 저도 이렇게 분할 매수로 접근해서 가는 게 저는 올해 사실 지수 플레이는 별로 안 하고 싶거든요. 개인적으로 PB로서. 아, 그럼 종목으로. 저는 룸이 없다고 생각해요. 네. 사실. 그러니까 여기서 지수를 사서 올라봐야 진짜 5에서 많으면 7% 정도이지 않을까? 근데 사실 투자 저희 고객분들의 기대치는 그 수준이 아니시거든요. 항상 지수 이상의 수익을 내드려야 되는 게 저희 역할이다 보니까 저는 그렇다면 여전히 기술주에서 대형 기술주 이런 것들 위주로
실적을 확인하면서 네. 압축해서 분할 매수로 저는 접근하는 게 저도 탐리와 비슷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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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1월 시장 조정이 굉장히 깊었고 변동성은 커져 있지만 현재를 네. 기회로 활용해야 된다 정도로 보시는 것 같고 네. 상대적으로 좋게 보는 건 너무 사이드에 있는 종목보다는 네. 기존의 대형주들 빅테크 기업 위주의 포트폴리오가 여전히 매력적이다 정도 결론으로. 그렇죠. 사실 네. 뭐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네. 그게 더 명확해진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한 가지만 좀 첨언을 드리자면 조금 저는 또 이렇게도 생각하는 게 다들 지금 분위기 보면요. 뭐 고객분들이나 또는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제는 뭔가 슬슬 사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벌써 나스닥 보면 저점에서 10%가 올라왔어요. 거의. 그러면서 벌써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온 모습이라 약간 이중 단기 고점을 찍고 다시 더블 바텀 가는 거 아닌가라는 지금 고민들을 하시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다들 하는 얘기가 3월 FOMC 보고 사자. 이걸 많이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주변에 뭐 고객분들한테도 제가 계속 이제는 지난주부터 이제 좀 준비를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매수의 준비를. 근데 네. 3월 FOMC는 봐야 되지 않겠어요? 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그걸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걸 확인했을 땐 저는 오히려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오히려 금리가 올리는 시점부터는 주가가 다시 올라가는 게 아닌가라는 반대의 생각도 해보고 그러면 오히려 3월 FOMC 전에 좀 뭐 절반이건 3분의 1 정도라도 분할로 조금씩 샀다가 FOMC 이후에 진짜 좀 나머지 비중을 좀 보면서 사는 게 맞지 않는가. 근데 지금 시장은 무조건 FOMC 보고 다 확인하고 사야지. 근데 그때는 사실 저는 어떻게 보면 또 다 올라가는 게 아닐까. 이미 그때는 딱 네. 이제 살려고 봤더니 어느 정도 애매하게 올라와 있는 시점이 되는 순간이 아닐까. 저는 또 제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뭐 틀릴 수도 있지만. 예. 그래서 너무 FOMC 다 확인하고 사면 또 늦지 않을까라는 게 또 제가 한편으로 하고 있는 저도 고민이다. 예. 이렇게 좀 말씀을 약간, 드리고요. 예. 뭔가 선뜻 들어가기가 지금. 네. 좀 약간 힘든 예, 그런 그렇죠. 구간이라 고민이 예. 모두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그냥 이거는 뭐 말씀드린 거와 좀 상관없는 얘기인데요. 네. 더블 버텀, 그러니까 쌍바닥. 네, 그 쌍바닥이라는 게 뭐 큰 의미가 있습니까 혹시? 글쎄요. 그러니까 뭐 기술적 분석을 하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기술 그 차트 쪽으로. 네, 차트에서 이제 나오는 패턴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우리가 네. 말하는 기술적 패턴, 그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 대부분은 과거에 나왔던 패턴이 반복될 거라는 가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증권사의 사이드에서 가지고 있는 건 과거의 패턴이 이번에 반복됐을 때 그게 과거의 패턴이 이번에도 나오면 기술적 분석이 맞아떨어지는 건데 사실 이 금융권 외의 사이드에서 봤을 때는 사실 이건 그냥 하나의 그야말로 약간의 그림 지표처럼 보일 수 있는 거고요. 네, 사실 기술적 분석이란 것 자체가 예전보다는 중요도는 점점 조금 떨어져 있는 것 같고 제가 예전에 이 기술적 분석 관련해서 물리학 교수님하고 얘기를 조금 나눈 적이 있었거든요. 물리학 교수님이 이제 네. 물리학이라는 게 과학의 사이드에서 바라보았던 현상을 이해하는 시선이 있는데 그분께 제가 금융권에서는 기술적 패턴이라는 기술을 많이 쓰는데 물리학적으로 봤을 때 이게 어떻게 보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여쭤봤을 때 네. 그때 이제 해주신 답변은 제가 들었던 좀 인상 깊었던 답변이었는데 우리 인간이었던 패턴이 무엇인가를 인식할 때 정보가 희소할수록 그러니까 어떤 대상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정보가 많이 없을수록 시각적인 정보에 의존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의 대상에 대해서 알 수 없을 때 미래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으니까 패턴에 의존하는 거고 그건 뭐 예술 분야가 됐든 금융 분야가 됐든 시각적인 자극에 의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쌍바닥이란 패턴 역시도 과거에 나왔던 형태들이 시각적인 게 좀 의존하는 게 있는 거고 그거 자체가 뭐 어떤 예측성이 높진 않다. 네. 그래서 그거 자체 너무 깊은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 뭐 잘 모르니까 이제 보이는 거대로 믿는다. 그렇죠. 과거에 그런 패턴이 있긴 했지만 그거 자체로 크게 의미 있지 않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또 기술적 분석을 또 굉장히 또 신뢰한 분들께서는 아니, 이거, 조금 네, 서운한 네. 말씀이실 수 있지만 물리학 박사님 말씀하시니까 네, 이건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네, 개인적인 의견인데 네. 나중에 물리학 박사님 한번 모셔야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네. 네 다음 또 한번 네.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종목을 좀 이제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지금 어제 오늘 아침이죠. 네. 오늘 아침에 장 마감 후에 모두가 좋아하시는 기업 중에 하나의 월트 디즈니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즈니 지금 디즈니가 지금 시간에서 약 7에서 9%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사실 넷플릭스 때문에 다들 좀 걱정을 했어요. 스트리밍이 넷플릭스조차 저랬다면 디즈니 플러스도 좀 쉽지 않겠다. 약간 그런 고민이 있었고 실제 지난 분기 때도 디즈니 플러스가 약간 둔화되는 게 아닌가라는 약간 조짐이 있었거든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예, 실적 발표에서 물론 디즈니 플러스가 엄청나게 뭐 폭발적 성장은까지는 아니었지만 일단 테마파크 쪽 매출이 좋아지면서 실적에 견인을 한 모습이고 그래서 제가 이걸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아까 실적 발표했었던 공식 IR 자료를 좀 캡처를 해왔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네. 이게 지난 1년 전 2021년 1월 2월, 네. 2월 2일자에 똑같은 분기 실적 데이터였고요. 네. 이때 이제 디즈니 미디어나 엔터테인먼트 쪽 매출이 네. 지금 현재 올해 작년 대비 1년 사이 분기 매출이 15% 정도 증가했고요. 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디즈니 테마파크와 뭐 익스피리언스 이 프로덕트 관련된 분야가 전년 대비 100% 이상인 거죠? 100%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테마파크 분야가 엄청난 매출에 견인을 해줬어요. 그래서 토탈 레버뉴 전체 매출도 무려 34%의 신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거는 이제 많이 네. 규제가 됐다가 이제 요번에 이제 풀리면서 조금 확 늘은 그런 그렇죠. 상황인 예. 거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CEO가 얘기를 하기를 오미크론의 영향이 많을 줄 알았는데 네.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방문객들이 의외로 많이 와주셨고 네, 이런 언급을 했었어요. 컨퍼런스 네. 콜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행스럽게도 실적에 반영이 되면서 여기 보시다시피 예, 전년 대비 100% 이상 상승을 했고 네. 그리고 요게 테마파크 부분이 이제 전체 매출의 37% 비중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견조한 모습이었고 그리고 이제 스트리밍 쪽 제가 뒤에 페이지도 준비를 했고요. 자 스트리밍 쪽을 좀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보려고 하는데 이제 확대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예 페이드 서브스크라이버스 예 이제 실제 비용을 지불해서 서브스크라이브 구독하신 분들 우리 전체적으로 여기 보시면 토탈리 1억 2,980만 명이 됐습니다. 올해 이번에 실적에 그리고 지난번에는 9,490만 명 정도였어서 전년 동기 대비 구독자 수가 37% 정도 늘어났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실 수가 있었고 그리고 결국 US와 캐나다 이제 미국의 국내 쪽에서는 18% 정도의 구독자 수 상승이 있었고 그리고 인터내셔널 부분에서 40% 그리고 이제 여기 디즈니 플러스 핫스타 이거를 이제 제외한 여기 따로 항목을 빼놨는데 네네. 이게 뭐죠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예, 인도에 출시한 브랜드를 저렇게 핫스타라는 이름으로 별도로 출시를 했습니다. 아 인도. 네, 그래서 인도에 있는 스타 무슨 채널 이름이 하나가 있어요. 거기랑 디즈니가 같이 합자를 해서 디즈니 플러스 서비스의 브랜드명을 핫스타라는 이름으로 별도로 하고 있어요. 인도도 네. 먹힐 것 같은데. 그렇죠. 인구가 엄청 많잖아요. 인도가.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합자를 해서 내놓은 게 아닌가 싶고 그래서 디즈니 플러스 핫스타라는 걸 별도로 항목을 빼서 네. 이렇게 지금 해주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합쳤더니 예, 전체적으로 1억 2,900만 명, 아, 예, 1억 2,980만 명 정도가 나왔었고 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또 자료를 한번 가보면 이제 전년 동기 대비를 했을 때 그 고객들 Average Monthly Revenue Per Paid Subscribers 예, 한 명의 Subscriber당 월 얼마씩 매출을 평균적으로 내주는가 그래서 봤더니 국내에 있는 예, Subscribers 구독자 수를 분들이 한테서 벌어들이고 있는 디즈니의 매출이 전년 대비 15% 정도 늘어난 6.68불 정도를 한 분당 벌어서 가져가고 있고 전 세계 기준으로 봤을 때는 26% 정도 신장을 했고 예,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구독자 수만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고객을 대상으로 얼마를 벌어들이고 있는가 그게 중요했는데 여기 제가 이제 다시 텍스트로 정리한 걸 보시면 예상한 것보다 상회한 가입자 수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직전 분기 대비는 약 200만 명 정도 증가를 한 거였고 그리고 ESPN 플러스하고 훌루까지 포함했을 때는 약 2억 명까지도 지금 현재 집계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그리고 컨퍼런스 콜 마지막 부분 때 이제 그 CFO가 나와서 이분께서 2분기 스트리밍 부분의 지출을 대폭 확대를 계속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비용을 쓸 겁니다라고 얘기했는데도 현재 주가는 환호를 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보여주고 그만큼 벌었으니까 또 쓰겠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그래서 요 디즈니 CEO가 마지막에 네. 2024년까지 우리 디즈니 플러스 가입자 수가 2억 3천만 명에서 2억 6천만 명까지 늘릴 것이라는 기존 가이던스를 재차 세 번 정도 반복하면서 강조하는 모습을 네, 보여줬습니다. 아 이거는 제가 좀 개인적인 얘기인데요. 네. 제가 이제 넷플릭스를 이제 구독하고 있고 네. 디즈니 플러스도 제가 구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 이건 뭐 이런 말 하면 또 뭐라 할지 모르겠지만 디즈니 플러스는 사실 좀 볼 게 없어요. 아, 아직은 컨텐츠가 좀 부족하죠 네. 상대적으로. 그리고 이제 자막도 네. 약간 조금 네. 부족한 것 같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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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쓰신 분들 좀 아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 이게 우리나라
컨텐츠에 신경을 좀 안 쓰나.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네. 네. 1년치를 제가 네. 해놨는데. 그래서 제가 글을 보면서, 아, 디즈니 플러스는 좀 멀었다. 제 개인적으로. 네. 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또 이제. 네. 가이던스를 또 재차 강조하시니까 헷갈리네요. 네. 뭐 누구나 이제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저도 비슷하게 생각은 해요. 지금 현재 이제 어린이들이 주로 보는 애니메이션 위주가 많고 네네. 물론 이제 또 일부 우리 매니아들이 좋아하는 마블 스튜디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어벤져스라든가 이런 뭐 히어로물 시리즈도 있는데 사실 히어로물 시리즈만 계속 보다 보면 질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좀 다양한 걸 좀 볼 수 있는 게 또 넷플릭스로 가고 좀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보신 분들도 많고 그런 것 같은데 네. 아마 디즈니도 그거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콘텐츠를 좀 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현재 CEO의 이제 어떤 의지를 봤는데 이게 계속 잘 될지는 저희도 3개월마다 같이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디즈니에 대한 부분을 한번 좀 살펴봤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아마 신경을 좀 안 쓰셨을 것 같은데 MGM 리조트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어요. 네. 네. 그래서 MGM 리조트 같은 경우도 이제 호텔 체인이나 네. 또는 이제 카지노 그리고 이제 스포츠 배팅 이런 쪽까지 다 가지고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게 리오프닝 주식도 담아야 되느냐 마느냐에 대한 저희 또 PB들은 고민이 있거든요. 네. 현장에서도 자꾸 빅테크 뭐 테슬라 엔비디아만 얘기하다가 요새 뭐 메리어트나 힐튼이나 뭐 진짜 이런 뭐 델타 에어라인 어제 델타도 뭐 실적 잘 나왔던 것 같은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담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고민하는 시점이고 실제 한국 증시도 며칠 전부터 여행 항공 뭐 이쪽 레저 쪽이 벌써 올라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뭐 음식료라든가. 그래서 굉장히 좀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데 마침 MGM 리조트가 지금 실적을 공개를 했고 네. 이것도 제가 IR 자료를 그대로 갖고 왔는데요. 방금 아까 제가 캡처를 오기 전에 해서 갖고 온 거고요. 네. 자, 한번 따끈따끈한. 살짝 예, 네.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네. 지난 3분기 예, 보시면 2019년 4분기 때와 최근에 이번 직전 분기 네. 대비 이만큼 늘어난 것 예, 레버뉴가 네. 늘어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예, 여기 보시다시피 마진율도 동일했습니다. 크게 뭐 물가가 올라가고 네. 또는 여기 고용했었던 어떤 카지노의 임직원이나 또는 뭐 딜러라든가 또는 호텔의 어떤 그 호텔리어라든가 네네. 그런 분들에 대한 임금 상승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특히 서비스업 쪽에 굉장히 구인난이 심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올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마진율은 동일하게 유지했다는 점이 전 굉장히 다행이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싶고요. 네.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부분을 봤더니 실제 테이블 게임 드랍이 59%가 늘었다. 전체적으로 카지노 레버뉴는 66%가 예, 2019년 4Q 대비 늘었더라. 예, 이게 이제 코로나 직전 분기를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았었을 때를 네. 일부러 비교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 테이블 네. 게임 드랍이라는 게 그 네. 게임 그 카지노 이제 카드 치는 뭐 그런 걸 테이블 게임. 저도 뭐 카지노를 가보진 않아서 모르지만 대충 예상하기에는 예, 테이블을 놓고 하는 그 게임들을 다 합한 게 아닐까. 그렇죠. 네. 뭐 그리고 슬롯 핸들이라는 걸 밑에 또 항목이 있는 거 보니까 네. 슬롯 머신은 뭐 이렇게 우리가 잡아서 그러니까 이렇게 챔버님 좀 잘 아시잖아요. 네. 네. 카지노에서 드랍이라는 거 보통 네. 이제 마진 나는 걸 말하는 거고요. 네. 테이블당 이제 실제로 네. 나는 순 마진으로 이해하시면 무관할 것 같습니다. 아, 드랍이라는 게 마진율? 네. 네. 드랍률이라는 용어를 보통 사용하고요. 카지노께 이제 드랍률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네. 게임의 규모가 커졌을 때 드랍률이 유지되면 순 마진이 나오게 되는 거니까 드랍률이랑 드랍률은 고정되고 테이블이 매출의 규모가 큰 게 중요한 거니까요. 네. 드랍 규모를 보면 이제 각 테이블당 얼마 정도 나오니까 테이블이 뭐 500개다. 그럼 테이블당 마진 곱하기 500개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계산이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아, 진짜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요. 네. 제가 모르는 부분을 또 네. 이렇게 알려주시니까 저도 하나 또 배웠고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은행이 아니라 호텔이라든가 지금 현재 카지노를 가지고 있는 리오프닝의 가장 대표적인 업계인 MGM 리조트가 네. 예, 방금 호실적을 발표해서 지금 시간에서 상승을 하고 있다는 네. 거. 그리고 순수익 같은 경우도 31억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배 이상 증가를 했다는 부분. 예, 그리고 라스베가스 내에 이제 미국 내에 국내 여행이 다시 회복되는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다. 이런 코멘트를 얘기를 했고 그래서 빔 홈벌클 MGM CEO가 지난해 말 오미크론 변이가
부정적인 영향을 거의 주지 않았다. 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현재 그동안 있었던 뭐 물가 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체감하고 있는 인플레라든가 예,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전반적으로 지금 이런 부분에서 하나하나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리오프닝 쪽이 실적이 확인이 되고 있으니까 이건 확실히 좋은 부분일 수 있겠다. 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요 뒤에 한번 네. 자료를 조금 더 네. 살짝 살펴보면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라스베가스 쪽에 리조트에 대한 매출 브레이크다운하고 MGM 차이나가 또 있습니다. 홍콩에 아시겠지만 마카오에 또 MGM 호텔이 있죠. 네. 카지노와.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 그동안 중국의 어떤 카지노 규제라든가 시진핑의 어떤 부패와의 척결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최근에 좀 안 좋은 모습이 있었었고 그랬다가 얼마 전에 마카오가 한번 그때 백신을 맞고 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여행 제한을 풀고 이랬던 게 얼핏 기억이 나거든요. 그 이후에 또 다시 닫았는지는 제가 트래킹을 못했는데 어쨌건 이번 실적에서 볼 때는 예, 2020년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MGM 차이나도 다시 매출이 늘어난 것이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의미 있게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MGM이 실제 또 굉장히 좀 주력 사업으로 신경 쓰고 있는 부분. 예, 그게 이제 카지노 게임하고 스포츠 배팅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IR 자료에서도 굳이 세 번째 큰 카테고리로 예, Bet MGM이라고 하는 네. 예, 스포츠 배팅이나 게임 관련된 부분에 대한 카테고리를 꼭 강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좀 작게 보여서 예, 이렇게 하면은 예, 그래서 이번에 본인들이 지금 갖고 있는 Bet MGM의 어떤 점유율을 미국 마켓쉐어에서는 20에서 25% 정도를 지금 기대를 하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오른쪽의 자료를 보면은 여기 US 스포츠 배팅이랑 이 아이게이밍, 카지노 게임을 그러니까 뭐 플레이티카라든가 이런 경쟁 업체들이 또 있잖아요. 그리고 스포츠 배팅 쪽에서는 펜 내셔널 게이밍이라든가 그리고 우리가 많이 또 들어보셨을 만한 드래프트 킹스. 아, 드래프트 예. 킹스. 그리고 또 마이클 조던이 사회 이상가요? 무슨 기술 고문인가 뭐 네. 그런 걸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여기 나오는 컴페티터 1, 2, 3가 아마 그 드래프트 킹스나 펜 내셔널 게이밍이나 아, 그 플레이티카가 네. 아닐까 예상이 경쟁사들. 돼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본인들이 최근에 지금 올라오고 있다. 그리고 1위 경쟁 업체가 꺾이고 오히려 있는 모습이다. 네. 이걸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네. 사실 요거는 어떻게 보면 언택트 관련된 또 사업부니까 네. 어떻게 보면 지금 리오프닝과 언택트를 같이 갖고 있는 사업부를 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다. 네. 그래서 이런 걸 좀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아, 지금 리오프닝이 이제 되다 보니까는 뭐 사실 항공이나 여행 레저 쪽에서 이제 많은 좀 관심을 좀 가지시는 것 같은데 사실 저 전명 부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그 네, 네. 분야 중에 오늘은 이제 뭐 디즈니랑 뭐 이렇게 카지노, MGM 네. 이렇게 가지고 나오셨는데 네. 어떤 분야를 조금 좀 생각을 하십니까? 아, 리오프닝 쪽에서요? 네, 리오프닝 쪽으로. 글쎄요. 사실 개별 종목으로 대응을 하면은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뭐 저는 그건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걸 제 이제 고객분들도 보고 계실 텐데 저는 이미 작년 여름쯤에 네. 그러니까 델타 변이가 바로 일어나기 전에 리오프닝 네. 얘기가 나올 때 네. 그때 제츠랑 항공 ETF, 아, 제츠랑 어웨이, 네. 네. 여행 ETF, 네. 여행 테크 ETF인 그 어웨이를 일부 좀 고객분들을 담아드렸었어요. 네. 그랬다가 델타 변이가 나오면서 굉장히 고생을 했죠. 네, 오미크론도 나오고. 맞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고생하고 있었지만 사실 그거를 로스컷을 하진 않고 지금도 갖고 있게끔 해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그러니까 지금도 역으로 또 반대로 그때도 지금도 그렇고 지금도 계속 고객분들이 또 반대로 얘기를 하시는 게 언젠가는 코로나가 완화되고 그리고 분명히 정상화가 될 시점은 언젠간 올 텐데 그때를 대비한다 그러면 나는 보잉이나 그 미국의 1등 항공주인 뭐 델타라든가 네. 또는 이제 크루즈 선이라든가 네. 이런 기업들이 망하지 않는다는 어느 정도의 나는 생각이 있는데 네. 나는 이런 것들을 좀 3년, 5년 뒤를 보고 지금 그냥 조금씩 사놓고 그냥 급한 돈 아니니까 네. 조금 일부 포션만 사놓고 좀 기다려보고 싶어요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행이나 항공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당장은 아닐 수는 있는데 추후에 봤을 때는 우리가 분명히 어느 정도 완화됐을 때는 바로 또 우리가 정말 그 폭발적으로 여행도 가고 이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서 조금 저는 기다려봐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들어서 ETF 쪽으로 좀 생각을 예, 하고 지금도 갖고 있어서 접근한다 그러면 저는 일단은 ETF로 해보시는 게 네.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정답은 없습니다만 네. 네.
네, 리오프닝 주 외에 또 이어서 안내해 줄 네.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러면은 또 이제 종목을 좀 여러 개 준비를 했는데 네. 벌써 시간이 네, 그러네요. 다 됐네요. 네. 잠깐 짤막하게 예, 짤막하게 네. 좀 정리를 네. 하겠습니다. 네. 제가 AMD랑 네. 그리고 엔비디아에 대해서 짧게 준비를 했는데 네네. 자료 화면을 보여주시면 그냥 제가 퀵하게 점프를 하고 맵 네. 보여드리고 네. 그 개장전 특징주 몇 개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자료에서 이제 AMD 다이와에서 올해 하락한 AMD는 매수의 기회다 라는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기존 140불에서 150불로 상향한 모습이었고 현재 알파벳 뭐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상위 10개 클라우드 고객사 중에 8개사를 현재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다. 그래서 올해도 강력한 가이던스를 보여줬기 때문에 최근의 하락을 매수 기회로 삼아라. 예,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를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AMD를 가장 높은 목표가를 제시를 했습니다. 네. 예, 190불을 제시를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이런 좋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뭐 연 평균 성장률도 뭐 PC와 서버 분에서 굉장히 54% 이상씩 성장을 해왔다. 그리고 지금 현재 CPU나 PC 쪽 서버 CPU 쪽에서 매출 비중이 15%밖에 되지는 않는데 이게 700억 달러 이상 추정되고 있는 이 시장에 인텔이 과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의 점유율에 AMD가 조금씩 우리는 가져올 거라고 판단을 한다라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애널리스트가 강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예, 제가 채팅을 봤습니다. 지금 CPI가 공개가 된 것 같네요. 네, 이걸 잠깐 끊고 CPI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이걸 것 같아서요. 네, CPI가 지금 현재 이 뉴스에 지금 떨어졌네. 나스닥 선물 지수가 네. 네. Next report show. 네, 7.2% 지금 나왔다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이 기사가 지금 브레이킹이 뜬 걸로 눌러봤는데 네, 네, 네. 예, 지금 현재 뜬 거 12월이 스파이크. 7%, 네. 1월이 7.2%. 이렇게 네. 1982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다. 사실 저건 예상했던 거였거든요. 제가 태어나기도 전 그가 살면서 처음이네요. 그러면 네, 그러네요. 저희 셋 다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지금 7.2%가 나왔는데 사실 예상된 정도 수준 나온 것 같고요. 여기에 푸드의 에너지 코스트가 뭐 포함된 그 인플레이션 비율이 7.2% 나왔다. 예, 이런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7.5 예, 미리 준비돼서 좀 어느 정도 7.5라고 나오네요. 아, 7.5인가요? 저 여기 채팅창에 지금 7.5. 아, 7.5입니까? 네, 이렇게 나오는데 네. 위에 CNBC를 다시 눌러서 네, 봐야 되겠네요. 네, 다시. 네. 이게 저희가 이제 미리 사전에 준비한 걸 보다가 그렇죠. 갑자기 네. 지금 스팟으로 저희가 보니까 이제 네. 자료 데이터맨 님이신데요. 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나왔네요. 미리 해 주셔 가지고. 네, 7.5%. 7.5네요. 네. 네. 그러면 예상한 것보다는 조금 더 높게 나온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7.2% 정도를 예상했었다. 예상했는데 더 올랐다. 7.5%가 나왔다. 아, 그러면 생각보다 강도 굉장히 높게 나왔네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네. 그러면 일단 어떻게 될지 예. 지금 현재 프리마켓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규장 상황이 또 어떻게 될지는 또 오늘 밤 또 귀추를 주목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좀 씁쓸합니다. 네. 네. 이렇게까지 예상은 했으나 네. 그래서 일단 이걸 보고 3월 FOMC도 또 어떻게 이걸 가지고 어떤 얘기가 나올까에 대해서 뭐 시나리오 얘기까지도 나오던데 네. 예. 일단은 좀 높게 나왔다는 거 예. 7.5% 정도 나왔다는 걸 좀 확인을 했고요. 네. 여기까지 일단 오늘 네, 준비한 거는 제가 다음 주 목요일 날 말씀을 드리고 감사합니다, 일단 요 정도 말씀드리고 네. 맵을 또 안 보여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네. 지금 현재 맵이 중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인플레이션 지표 나온 거를 확인하면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네. 네. 네, 벌써 뭐 좀 시간이 저 10시 또 40분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오늘 전내훈 부장님께서 너무 많은 또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또 리오프닝 관련주를 또 네, 소개를 많이 시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 마지막에 또 체크를 했는데 앞으로 좀 오늘 장이 어떻게 될지 좀 많이 두려운 네, 그런 밤입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시간 시간이 좀 늦었기 때문에 전내훈 부장님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제 뵙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다음 주 목요일에 또 오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원국입니다. 요즘 장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많이 버는 것보다는 어떻게 덜 잃느냐 아니면 잃지 않는가 이런 거를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 물론 돈도 벌기는 벌어야죠. 이 전략들을 따르면은 장기적으로 복리 10에서 15% 정도는 버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 강의에서 집중적으로 자산 배분과 마켓 타이밍을 다룰 겁니다. 그거를 어떻게 글로벌 ETF를 통해서 할 수 있는지 바로 실전에 적용할 수 있도록 어떤 ETF를 어떤 이유로 언제 사고 언제 파는지도 같이 알려드릴 겁니다. 이 전략을요 직접 ETF를 사고 파시면서 직접 구현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그거 말고도 자동 매매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동 매매 이용권을 같이 드리고요. 네, 그리고 제가 거인의 포트폴리오의 저자 아닙니까? 그 책도 같이 드립니다. 그러면 그걸 하시다 보면은 아 이거 굉장히 재밌다. 나도 나만의 전략을 만들고 싶어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백테스트 이용권도 같이 선물로 드립니다. 퀀트 투자라고 하면은 그거부터 벌써 아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 강의를 보시면은 이게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정말 아주 명확하게 처음부터 기초부터 잡아드리고 특히 직장인들한테 가성비가 가장 높은 투자라는 거를 아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네, 강한국이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예! Yeah!